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연내 여수와 순천의 인구수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8만 2,058명으로 같은 시점 순천시 28만 1,534명보다 52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의 격차 1,017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전남 제1의 도시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을 포함한 58명의 모든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의 신규 정책 도입, 진취적 행정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역할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내년 1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로마 교황청과 세계간호협회 등 세계 각지에서도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서명인이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서명이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이 두 명의 노 간호사를 내년 1월 101번째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후보를 추천받은 뒤 현지 실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최종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나라별로 실사단을 파견을 해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30명에서 이제 9월까지 추려서 최종 1인을 선정해서 10월, 11월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도 이들의 숭고한 삶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홀연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3분기보다 2.1% 증가한 108.4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과 사회복지가 5.6%, 금융보험이 3.6% 증가한 반면 교육이 1.3%, 도소매가 1.1% 감소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 3분기 소매 판매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6% 감소한 101.6으로 집계됐습니다. 제1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가 오는 16일 순천에서 열립니다. 황전면 발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6일 열리는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는 순천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황악마을을 되돌아오는 4km 구간에서 펼쳐지며 이순신 삼행시와 활쏘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곁들여집니다.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 참가자는 순천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전문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채용직은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대변인과 광주 캠퍼스의 전산원, 사서원으로
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전남대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학교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백 뉴스 시간입니다. 손기정과 함께 한국 마라톤의 산 증인 남승용 선생을 추모하는 마라톤 대회가 2001년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남승용 마라톤은 남승용 선생을 알리게 됐고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대표 마라톤 대회로 성장했는데요. 2001년 최우식 기자가 취재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망쳤고 어지럽던 척박한 식민지를 달리며 베를린 하늘 아래 월계관을 꿈꾸었던 순천의 아들 남승용. 지난 2월 고향 순천에서 타계한 영원한 마라토너 고 남승용 선생을 추모하는 제1회 순천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남승용 선생은 1936년 손기정원과 함께 나란히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어 일제치하에서 민족 정기를 보여준 민족체육인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레인을 가득 메운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21.0975km의 트랙을 박차고 나갑니다. 순천 출신의 마라토너인 남승용 선생을 추모하는 오늘 단축 마라톤 대회는 건강 마라톤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 지역에 정체성을 깨우쳐주셨던 고 남승용 선생을 추모하고 또한 온 시민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한 시민들도 자랑스런 순천인 남승용 선생을 기억하며 저마다의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만의 이번 대회에서는 순천 출신으로 경남에서 참가한 허홍균 씨가 1시간 12분 13초의 좋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라토너의 진영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고향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식민지 조국에 큰 희망을 심어준 고 남승용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제는 쓸쓸하지 않은 영웅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이처럼 남승용 마라톤이 올해로 19회째를 맞아 9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순천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제19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는 팔마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출발해 동천과 순천만 구간을 달리는 풀코스와 하프 등 5개 코스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7.5km 구간이 신설됐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선수 18명이 참가해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천 출신 남승용 선수를 기리는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신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창당 준비 모임에는 윤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어 당명 채택과 창당 준비위원장 선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한신당은 당색을 진녹색으로 정하고 당원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지난 넉 달간 전국 609개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23건과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별 적발 건수는 농축협이 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은 206건, 수협은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청탁 등의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절차를 위반한 156개 조합에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국회에서 마한 역사 문화권의 발전과 특별법 제정의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갖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한 역사 문화권의 지능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권오영 서울대 교수의 특별 강연과 함께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의 주제 발표 등 마한 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가집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전남의 뿌리인 마한 문화연구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